안녕하세요. 공선수 나지입니다. 아, 이 뭐냐 또 제가 또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제가 출장을 나와 있는데 이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또 새벽 5시에 제가 이곳 한국으로 가는데 지민 생일에 맞춰서 이 생일 축하를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여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어난 지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지민이의 생일 축하 제가 제일 먼저 해야죠. 또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아, 우리 지민이 너무 생일 축하하고 또 지민이도 저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를 이렇게 저희가 해줬다는 걸 알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지민아, 보고 있니? 물론 못 보고 있겠지. 너가 어떻게 볼수 있겠니? 졸려서 텐션도 안 나오네 이거. 야,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하고 보자.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정말 보자. 지민이가 지금 생일 축하를 또 지민이 생일 라이브를 본인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빵빠레 같은 거 있나요? 뭐지? 이거 뻥 터뜨리는 거? 아, 그런 거 없구나. 그러면 초 같은 거 있나요? 초가 뭐야? 귀찮으니까 여기다 둘게요. 여러분 5, 6, 7, 8 하면 이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노트가 조금 늦네.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네. 지민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너 평소 너 생일 때뭐 했니? 내가 그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지민이가 평소 생일 때뭐 했나요? 라이브로. 그냥 소통만 했나? 얘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어떡하지? 지민아, 생일 때는 말이야, 어? 이 생일에는 좀 게임도 해주고. 내 생일 때뭐 했지? 이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방도 만들어서 게임도 좀 같이 하고. 아니면 좀. 그래, 너도 뭐 잘했었겠지. 우리 지민이가. 네, 그럼 지민이 대신 제가 지민이 근황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는요. 보자. 지금 잘 시간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잘 시간은 아니에요. 한국 시간은 지금 9시 뭐한 2, 30분 정도 됐을 텐데 그때쯤이면 보통 점호를 진행하고 예,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애가 정통하더라고.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오, 깜짝아. 그리고 지민이 근황이 살좀 쪘고 군대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 뭐, 몇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짬이 차가지고 전화를 잘안 해. 맨날 나한테 아 진영, 아 우리 멋있는 진영, 아 부럽다, 아 우리 지혜 부럽다. 이러면 옆에서 또 정국이가 쨔, 쨔 뭐한데 쨔 이러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또 지민이랑 얼마 전에 같이 게임도 했었고요. 지민이의 근황을 모르는 애가. 지민 뭐지? 야 지민 어쨌든 해피 버스데이 브로. 해피 버스데이 브로,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너 지금 이제 3일 남았는데 생일 축하해. 너는 나한테 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지민이 또이 생일 파티 못한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우리 지민이 올해 생일 위버스 라이브 내가 대신 해줬다. 입금해. 형 계좌가 뭐냐면 그리고 아이 지민이 생일 파티에 이 북한대니까 뭐랄까 할게 별로 없네. 뭐 어쨌든 여기 생일 파티니까 지민이 얘기를 좀더 해보죠. 지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색했었니, 지민아? 미안하다. 그러면 뭐 지민이 얘기는 뭐다 됐으니까 제 얘기 조금 하자면 뭐 일하러 지금 출장 와 있고요. 그리고 보자. 아, 그 얘기도 좀 해야겠네. 최근에 우리 야미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대충 나왔는데 이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즌별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지금 영업을 안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가지고 예, 제 마음대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좀 그런 위주로 제가 잘 한번 선택과 컨택을 열심히, 물론 제 선택은 아니죠. 그쪽에서 이 저희 선택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또뭐 이렇게가 있지만 뭐 아쉽게도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고. 뭐야 지금 82만 분이나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니 참 민망해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뭐야 이 눈을 깜빡하고 뜨면 84만 분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은 뭐 정국이도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국아 너도 이거 해라. 해피 버스데이 브로,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뭐냐 제이홉, 제이홉이 곧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우리 제이홉, 우리 제이홉 뭐냐
그래, 그 잘하고 너가 나보다 잘하겠지. 대답 잘하고 그래. 이 89만 분딱아 100만 분 들어오시면은 뭐 얘기 주제를 한번 뭐 딴 걸로 한번 우리 태엽이랑 이 새해도 다 얘기했고 보자 우리 지민이 얘기도 다 했고 아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미국 시간으로 제가 11시 반, 12시 이때 잠든 것 같은데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랬습니다. 매번 라이브 때마다 눈을 못 뜨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한 거는 어쨌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좀 한국 분들이 보시기 편한 시간대에 진행을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95만 분이잖아. 이거 이러다 또 100만 분 보신 거 아니야? 아, 또 내가 또 뭐랄까 살짝 슈퍼스타 된 기분인 걸. 아, 좀 살짝만 거만해져도 될까? 아 이런 게 슈퍼스타지 또 어떤 게 슈퍼스타겠어. 아참 나도 슈퍼스타로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에아참물한 잔만 하겠습니다. 지금 99만 분이 저를 이렇게 비몽사몽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미국 시간이 새벽, 자, 아이고, 네, 지금 새벽 5시 34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석진이는 슬슬 들어가 봐야 될 시간이라, 100만 분이 오셨네. 네, 100만 분이 보시니까, 석진이는 슬슬 이 지민이의 생일 축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분이 제 얼굴 지켜보셨으면 됐죠. 우리 지민이 너무 생일 축하했고, 우리 지민이 잘해.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한다. 자, 그러면 지민이 생일 축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 돌아온 슈퍼참치! 돌아온 슈퍼참치2가 또 돌아왔습니다. 예. 지민이의 생일은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민이 생일 뭐 중요한가. 뭐, 슈퍼참치2! 예, 그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슈퍼참치, 사실 2가 아니죠. 예, 사실 슈퍼참치2가 아니고, 뭐, 슈퍼참치의 2절을 갖다 붙인 그런 건데요. 아 이게 최근에 아쉽게도 한번 공개가 됐더라고. 이야 이게 원래 그 처음 슈퍼 참치 공개한 것.